김동대 장동민 PC방 사업의 최강자는 이제 PC방 또 CEO로 변신한 장동민입니다. 코미디 빅리그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옹달샘의 장동민 씨가 PC방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의 사업이 화제가 된 이유 따로 있었습니다. 거의 1,000명 정도 몰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기겁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길래 못 도망가게 그분들 다 해드려야 된다고 묶어놓고 했죠. 장동민 씨는 PC방에 나름의 규칙을 정해 직접 시를 지었습니다. 선물이 끝나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돈 안 내고 그냥 가시는 님은 라면 국물 얼굴에 뿌리오리다. 철두철미한 사업 철학이 느껴지는 장동민 씨의 PC방은 벌써부터 입소민으로 일일 평균 손님이 700명 이상인데요. 하루 동안 지켜본 결과 1인당 평균 3시간 게임을 하고 간식까지 먹으면 보통 5,000원의 비용이 발생되므로 이로 인해 예상되는 매출은 약 350만 원! 먼저 PC방 사업을 시작한 유상무 씨도 빠진 이곳의 매력 대단하죠. 이에 맞서는 스타 PC방은 독특한 인테리어로 놀이동산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사소한 것과까지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이곳은 슈퍼주니어 신동 씨가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는 PC방입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는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고요. 이제 대학교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우정으로 이렇게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신동 씨가 이것도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어렸을 때 꿈이 오락실 사장이었어요.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제 PC방이라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개업 2개월 만에 위기에 처했다는 PC방 사업. 이제 연예인이 한다는 게 좀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신동 씨가 없네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신동 씨의 특별 비책은 만 석이 돼요. 만이 되면 만석 기념을 서비스입니다 하면서 빵을 쫙 돌립니다. 빵 쫙 돌려요. 100% 음료수다 쫙. 신동 씨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이후 이곳의 하루 매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규모는 200석인 장동민 씨의 PC방보다는 조금 적은 80석인데요. 하루 평균 온인 손님은 200명으로 예상되는 매출은 100만 원입니다. 이로써 PC방 사업의 최강자는 장동민 씨! 많이 찾아오세요.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